안녕하세요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38번째 시간이고요. I am happy to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. I am happy, 나는 행복해.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배울 때 가장 쉽게 여기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면 하나는 I am a boy고요. 두 번째는 I am happy고. 자, 이렇겠지요. 그래서 가장 쉬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워할 게 전혀 없는 패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요, 이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요, 나는 행복한데, 자, 왜 행복한지를 to와 함께 설명해 준다. 여러분, 행복하면요, 보통 물건 때문에 행복하기보단 어떤 상황, 일 때문에 행복하게 되죠. 그 일을 to와 함께 붙여주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전치사 명사가 아닌 to 플러스 동사가 주로 쓰이게 되는 거죠. 자, 너를 만나서 행복해 하면요, see you 해주시면 되겠죠. I am happy to see you. 자, 널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어서 기뻐요 하면요, 역시 동사 hear that. 자, 이렇게 해주시면요, I am 다음에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그 이유를 to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.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happy 대신에 다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I am sad 라든가 다른 형용사를 넣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 되겠습니다.